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8년간입니다. 8년간 러스트 과정을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해나갈 스피트입니다. 첫 번째 교재는 이지 러스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구글에서 이지 러스트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이지 러스트라는 책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조금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즈피트가 영어 과목들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초등 3년차부터 영어 과목이 있으니까 있죠? 영어의 구조 해서 영어 공부와 함께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초급 3년차에서 영어의 구조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초급 4년차, 중급 1년차 영어의 구조를 공부를 하셨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어쩌면 무난히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 그렇다 싶으면 지금 구글 크롬이잖아요. 크롬에서 구글 트랜스레이트 있죠? 요걸 설치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트랜스레이트 디스 페이지. 그다음에 트랜스레이트 투 잉글리시에서 우리가 코리안이죠? 코리안이니까 KOREAN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어와 그리고 영어 두 개로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페이지를 또 번역해야 되겠네요. 구글 트랜슬레이트 하고 트랜슬레이터 디스 페이지 코리안 됐죠? 녹이라고 뜨네. 러스트가 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자동 번역된 거니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영어와 여기 있는 한국어 번역과 그리고 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팀의 동료들 그리고 선생님, 그죠?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교재입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세팅을 몇 가지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은 VS 코드.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팀즈피트의 수업을 받고 왔다고 상정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3살 중학교 1학년이고 그리고 이전에 중등 1년차 이전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나 HTML이나 숫자와 논리나 이런 공부들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상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나는 초급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도 배운 적이 없고 HTML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업은 맞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전에도 VS 코드라는 걸 이용을 했었죠. 마찬가지 이번에도 VS 코드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팀즈피트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은 VS 코드가 디폴트예요. VS 코드를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뭘 하셔야 되나요? 러스트 익스텐션 또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익스텐션 어디였나요? 여기 있네. 여기서 러스트 찾아서 적절한 익스텐션. 사람들이 익스텐션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설치한 거. 이게 제일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죠? 요걸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해서 요렇게 VS 코드와 러스트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과정까지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수업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러스트 플레이그라운드 여기에서 선생님은 그냥 저는 번역하지 않고 영어로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와 한국어와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책 제목 자체가 이지 러스트, 쉬운 러스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3살이라고 상정을 합니다. 상정 중학교 1학년 중1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전에 초등과정에 JS와 그리고 HTML과 그리고 VS 코드 사용법과 리눅스 기초를 공부를 하셨다고 상정을 해요. 그리고 또 있네. 숫자와 논리 있고 그리고 또 하나쯤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커리큘럼에 들어왔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과목들. 자바스크립트 기초, 웹 프로그래밍 기초,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스크래치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코딩 툴이 있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코딩 앱 인벤트라고 하는 또 아주 재밌는 툴이 있었죠. 요것들을 공부를 하고 왔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죠? 초등 과정을 마쳤다. 영어 과목도 있었죠? 영어의 구조 등 초등 과정을 완료하고 왔다고 상정을 해요.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쭉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내용은 많지 않아요. 상당히 작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중고등학교 때는 아주 가볍게 스파링하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거고 본격적인 공부는 대학 과정 1, 2, 3, 4년 사기 될 텐데 공부가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수업을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와 저 혼자 한건 물론 아닙니다. 저와 팀 주피터 멤버들이 함께 여기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는데 이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랬어요. 우리가 러스터로 우리 자체도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공부하니까 우리가 선생이잖아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공부했단 말이에요. 선생. 앞선자에 그리고 살생인가요? 그렇죠. 한자로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공부한 사람. 먼저 공부한 사람. 그다음이 선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즐거웠는데 여러분도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공부가 즐거워야 된다. 즐거워야 한다.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가장 가능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어렵다, 너무 좀 재미가 없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은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즐겁지가 않고 재미가 없으면 목표한 지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부가 재미없다, 즐겁지가 않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그만두셔야 돼요. 시작하기 전부터 먼저 급부터 주는데 우리가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신났고 그랬어요. 그 신나는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많은 커리큘럼들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을 다 보고 다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즐겁고 재미가 있어야지 이런 것도 끝까지 우리가 준비한 끝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재미가 없으면 그만두셔야 돼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몇 가지 있었죠? VS 코드 설치하시고 그죠? Rust Extension 설치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교재. 이 교재죠? 이 교재 내용을 일단 한국어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꿔가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그대로 쭉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